이사님, 이거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오메가 라이트하고 뭐가 틀린 거죠? 아, 두부화는 일단 수납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되고요. 아, 접히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주인들이 깨는 네. 칼슘 라이트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칼슘 라이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네, 비타민 D나 항산화, 칼슘 보충. 요 그러면 굳이 자외선을 쬐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흡수하지 않아도 이 제품만으로 그 역할을 네, 하는군요. 네, 항산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이런 데 굉장히 좋은데 네. 특징이 표콜라이트라고 디톡스 기능도 같이 넣어놓은 최신 기능을 넣어놓은 장비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린. 그린, 레드, 블루, 초콜라이트 기능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아, 사이클도 되고요. 네. 이거는 예민하거나 여드름 있거나 모든 피부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빛에 따라서 네. 기본적으로 빨간색부터 옐로우, 오렌지 등까지 했을 때 효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200. 저가용으로 쓰는 오메가 라이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파장이 되게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오메가 라이트도 나쁜 건 아닌데 네. 점점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수납성과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칼슘 라이트를 넣어서 냈다는 거. 이게 C 인증받은 칼슘 라이트거든요. 칼슘 라이트는 그러면 뭐 보충을 하거나 쓰다가 네.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이트가 이제 나가려면은 뭐 네. 충분한 몇 년은 이상 써야지 나갈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라이트는 뭐 AS는 뭐 문제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